떠들어대는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은 애들 야 껌이냐? 장난이냐? 이러면서 비웃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 올해로 데뷔 60년 차 와우.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그 이름도 찬란하다 진짜 찐 남진. 남진님의 축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나야 나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기 쪼깐 서운할 텐디. Alright, 달려.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차네 한 잔 건건이 너는 내 세상도 없겠지. 아차 내가 못겠어. 어이! 나 건들지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깃발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아차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봐도 젖은 그림자 바람을 불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맞아 괜찮아 나 좀 아 우리가 창호가 나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아 비켜 에헤! 우리 창호께서 행차하신다 아 때로는 깃대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살아냈네 선생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이고 거기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괜찮아 나 우리 창호 우리 태균이 정도며 다 같이 나야 나나 다 같이 나야 나야 나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시고 세월을 어떻게 창호 씨가 노래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날도 내가 팬이기 때문에 잘했나요? 예, 프로그램에서만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역시 만능 탤런트네. 이야 오늘 진짜 예. 잘하는지 몰랐어요. 뭐 노래도 노래인데 몸짓이
오, 우리 이창훈 씨는 어떻게 그 남진 형님과 세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몸짓이. 아, 벌써 그렇게 가버렸어? 내가 선생님 노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너튜브에서 영상들 옛날 라이브 하신 걸 다 찾아봤어. 아, 진짜? 나야나를 너무 지금 제가 이제 또 움직이는 차량에서 항상 틀어놓고. 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찐팬이구나, 진짜. 떨어졌을 때. 와. 와. 다시 한번 우리 남진 선생님 박수로 맞으십시오. 선생님. 아니 좀 멋지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정말 오늘 또 이렇게 걸티쇼에 아 굉장히 저도 팬이고 가끔씩 한 번씩 만나 뵀는데 예.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아 오늘이 저 걸티쇼의 18주년 생일이에요. 아 오늘이? 예, 오늘이 너무 뜻깊은 날 나와서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완전 완전. 야. 자, 0431님 화려한 발재간 재간둥이시네요. 재간둥이라고 이제 누가 올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강병 네. 강병준 님께서 LP 튼 거 아닌가요? 오. 역시 이게 노래죠. 이렇게 아, 직접 라이브로 같이 라이브를 했는데 우리. 근데 선생님 안 지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지금 좀 헐떡이거든요. 예, 열정이 엄청나십니다. 봉경호 씨. 노래가 진짜 구성지입니다. 멋들어져요. 야. 자, 이건 와. 이 노래가 어느 중 언제 나온 노래죠? 나야나가? 한 하 이래도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한 15년 정도 된 거. 어, 그렇구나. 그 정도 됐구나. 18주년인데 저희도 되게 까마득하거든요. 근데 데뷔 60주년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이제 퇴근한 지가 60년 됐는데. 아. 형, 나이가 60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진짜 그러게 야 이렇게 빨라요 세월이. 그러니까요.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느낍니다. 야. 번개라는 말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하셨을 때도 딱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돼도. 맞아, 맞아. 그렇죠. 아유, 잊을 수가 없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데뷔했으니까. 와. 예. 어떻게 데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노래를 좋아했어요. 팝송을. 그래서 내 친구들이 노래를 잘했어요. 아, 친구들이? 내 고향 목포에서도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전속 방송국 전속 가수 할 정도로 잘해요. 오. 저는 가요는 몰라요. 아, 근데 팝송을 예. 주로 좋아하시고 하지를 않고 그 시절 때 유명했던 팝송.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가 이제 팝송이 막 물밑처럼 들어.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예, 예. 그런 거. 폴랑카, 네일 세다카. 예. 그분들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 그러고 인연이 돼서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죠. 팝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우연히 이제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한 잔 처먹고 노래하다가. 술은 처먹는 거예요. 그 마스터 선생님이 노래하고 밑에 놀아서 다시 앉아있는데 학생 노래 한번 안 해보겠냐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왜 이러신가 하고 그냥 어른이 달라고 하니까 좋죠. 예,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친구들이 더 노래를 잘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가요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마스터 선생님이 선생님 잘못 이 친구들이 원래 했잖아요 앞에. 저는 나중에 나가서 했어요. 아. 한 잔 먹고 할 수 없이 기분이 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다 했죠. 그러니까 아니 괜찮은데 잘하는데 그 친구도 학생이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그런다고 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줬죠. 스타성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뭘 느끼셨던가 봐. 이 마스터 선생님이 그루브가 있으신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언제나 봬도 매번 뵐 때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나이 들면 진짜 형님처럼 그렇게 멋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시죠 본인이 멋있는지. 아니야. 아이고 아시는 거 아니. 아니 아니까 그렇게 아니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하자. 지금 멋있으려고 더구나 연예인이니까 또 많은 팬들이 있는 가수로서 노력은 하죠.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멋있으려고. 그죠? 멋있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니까 멋있잖아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야, 안 그러면 아웃돼버려. 아웃돼버려. 아니 그러잖아 이 아웃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그 후배신 그 나훈아 씨께서도 최근에 은퇴 선언을 아 그래요. 했잖아요. 너무 아쉽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참 할 나이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 저보다도 또 우리 훈아 씨는 한참 아래니까. 후배잖아요. 한참 아래요. 한참. 한참이면 한 100년 후배인가요? 아니 연예계에서는 1, 2년도 아래인데 그렇지. 6년 아래요 6년. 오~ 한참 아래죠. 6기수 아래인 거잖아요. 이상하게 잘못들 이렇게 해서 바로 밑에 후배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의 제자예요. 아~ 그래요, 제가 맞아요, 68년도에 그렇게. 내가 그 군대 입대했을 때인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군복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해병대 입대. 해병대 나오셨어요. 휴가 나와서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방송국에서. 야 너 웬일이냐 같이 노래했던 친구인데 그때 요즘은 노래 안 하고 그냥
학생들 키우는 이제 티칭 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를 소개하더라고. 오.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올라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아 데뷔를 네. 한 거예요. 참 제발 와. 제자였어요. 아 진짜. 우리 용필 씨가 더 나이가 더 많아요. 아 조용필 선생님. 몰라서 한 살 더 많아. 아 그렇구나. 우리는 호나 씨보다. 아 그렇구나. 한 살 더 많아.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세대들은 뭐 같은 연배인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라이벌이라는 시대가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막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이것도 아, 이 복싱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주 그 상대력이 있어야 이 흥행이 잘 되잖아요. 그죠. 라이벌이라는. 근데 예. 그때 흥행사 쉽게 말하자면 흥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게 기사를 통해서 기획, 라이벌 분들이. 기획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서 라이벌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있을 수 있는 과거가 있고. 그래요. 아 멋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신곡을 내셨습니다. 오. 예, 어떤 노래인데? 예, 아주 장르가 테크노 장르라고 지금. 무엇이라고? 테크노. 나 사실 잘 몰라 테크노가 뭐. 어떤 장르인지 테크노. 빠빠빠빠빠 이런 테크노 있잖아 테크노. 야, 그 춤도 멋있게 치네. 네. 이런 거 잘 안 돼 나는. 네. 이제는 나이 처먹어서 어지러워. 근데 손을 한 번씩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편하실 거예요. 그 작곡가 선생님 잘 아는 분이 계시죠. 아 네네. 네. 한번 그 연락이 왔어요. 좋은 곡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근데 테크노 장르. 테클 건다고 그러더라고. 뭐요 그 음악이 그때 그 노래란 게 리듬이 있어요.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트로트, 맘보, 고고 이게 리듬을 얘기하거든. 테크노라는 건 무시 태클 건 줄 알았다가 진짜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좀 빠른 템포죠. 테크노라고 템포. 그러면서 그런 리듬의 노래인데 한번 해보자.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그리고 또 니 탓도 되고. 그렇지. 가사가 좋아서 같이 우리 굉장히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안치행 씨라고 안치행. 유명한 작곡가죠. 예예예. 예, 예. 그분과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이번에 발표한 노래가 안치행 우리 선생님의 그 작곡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네, 다 내 탓. 제목이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약간 천주교 노래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우리 태균 씨는 역시 대급박이 좋아. 대급박. 아니. 이제부터 안지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셔.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역시 예. 이 프로가 왜 장수한 줄 알겠어. 네, 미스탈출 대굴박쇼. 네, 대굴박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와. 배워갑니다. 와. 아니 이게 원로 작곡가 아까 말씀하신 안치행님의 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뭘 쓰신 분이냐면 채연님의 오동잎. 오동잎 한잎두 이 노래. 오동잎 앵두 윤수일 씨의 사랑만은 안겠어요. 와. 히트곡이 아주 굉장히. 조용필 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편곡하셨고. 네. 그럼 편곡하셨고. 아 바람이어도 있고. 자 일단은 2부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걸트쇼 남진쌤과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에 불리합니다. 옛날 많이 하던 거야. 아, 그렇죠. 옛날에 타잔. 자 수기 씨 남진 선생님은 항상 젊으셔요. 그 계속 유지하시는 모습이 진짜 천상 연예인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김선영 씨고. 네 우리 김선영님께서 역시 남진 세대를 아우르는 아우라 미쳤다 찢었다. 그렇죠. 와 찢었어. 찢어버렸다고. 와. 아까 그 안치행 그 작곡가님께서 진짜 뭐 되게 유명한 곡들 많이 써주셨는데 39년 전에. 곡을 하나 주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이 39년 만에 받게 되신 거예요? 예. 너무 오래 걸렸네. 인연이란 게 그런가 보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때가 안 돼. 내가 이번에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네요. 계속 쓰다가 아, 남진선생님한테 어울리는 곡을 찾다가 지금 딱 쓰신 건 거네요. 그 사람도 나이 좀 처먹고 이제.
내 생각이 낫든가 비어. 자, 데뷔 60년을 맞아서 발표하신 무려 테크노 장르의 노래 신곡 메타시오를 그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와, 남진 쌤의 신곡입니다.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본인 탓을 하면 속이 후련해지죠. 예,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많이 얘기하셨던. 당신 탓이에요. 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남진 오빠 갑니다. 시작. 남진 오빠. 예? 진짜 오빠라는 호칭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 아직도? 오빠예요. 영원한 오빠. 와. 그 진짜 옛날에 인기가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해요.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느 정도 아니 본인이신데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던 괜찮았다고 그래. 오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와. 우리 가요계에 오빠라는 칭호가 처음 부르게 된 동기가 이제 저 때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죠. 네. 그때는 조금 점잖았던 시대니까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죠. 예,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이제 오빠라는 원조 오빠. 한우, 예, 그렇게 원조 오빠죠. 원조. 저는 사회자들이 저를 소개할 때. 무슨 가왕 무슨 뭐 대왕 가요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요. 아 그럼.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어. 가왕이 어디 있어? 그럼 옛날 남인수 현인 선배님은 뭐이셨겠어요? 예. 대대대 가왕이지. 왕왕왕왕. 가가가 가왕. 가가가 가왕.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오빠. 아, 그게 하나. 영원한 오빠. 영빠, 영빠. 아니 근데 그래서 조용필 그 쌤도 그 뒤에 오빠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 남진 선생님 그 먼저 원조. 예, 그 뒤로 이제 오빠가 된 거야. 영필 씨나 훈아 씨도 다 그 후죠 이제. 개. 와. 원조 오빠. 첫째시네요. 첫째 오빠. 어. 큰 오빠. 아, 첫째 오빠. 첫째 아니, 오빠. 어. 첫 번째. 예. 아. 첫 번째. 예. 고윤덕 씨가 와. 웜매 뭔 비트가 이렇게 빠르단가요? 빨라요. 빠른 것도 네. 잘 소화내십니다. 어, 무대면허도 뭐 춤추시는 것도 뭐 멋있어요. 원래 그렇죠. 제가 노래를 어렸을 때 좋아했을 때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란카, 엘비스 프레슬리. 뭐 락앤롤. 응, 아니 말아. 이런 걸 좋아했죠. 야, 목포가 고향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네. 작가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목포 여행을 갔다가 남진 생가를 다녀왔대요. 아, 그랬구나. 아, 이게 와. 코스구나, 코스.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이쪽 좀 봐 주세요, 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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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찍으셨구나. 여기 이게 내 방이에요. 어? 어디가? 아, 그 방이. 예, 그게. 아, 저 2층 집. 네, 2층 방이 내 방. 사진만 봤는데 음악이 들려요, 저기서. 거기서 저 방에서 치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기타 치고 이제 와. 음악을 많이 듣고 와. 그때는 가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했죠. 곡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아, 이 정도 시절이면은 이런 건 저택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예. 어렸을 때 잘 사셨나 봐요. 아주 한 저 집이 한 100년 된 집이에요. 예, 나무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100년 다 잘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았어요. 와. 아 집이 그때 좀 많이 잘 살던 집이었나 봐요, 그죠? 예, 아버님이 조금 거식 저 유명하셨죠. 거식 하셨. 어느 정도 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거식. 예. 정치도 하셨고 언론도 오. 하셨고. 아 진짜. 언론사. 네, 대표도 하시고. 근데 저기 집 앞에 지금 남진 생가라고 이제 적혀 있으면서 무슨 글귀가 있는데 네, 제가 이런 한번, 글귀를 네, 써 있대요. 딱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가수 남진은 이난영의 뒤를 이은 목포 출신의 인기 가수이다. 본명은 김남진이고 그의 부친은 목포의 유지였던 김문자 옥자시다. 생가 건물의 건너편에는 부친이 운영하던 일제 강점기 정미소 건물이 남아 있다. 아, 진짜. 조선인이 운영하는 정미소 중에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정미소였죠. 영앤리치 출신이네. 리치 형이네. 리치 형에다가 원조 오빠시고. 그리고 야. 큰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부모님을 잘 만난 큰 뭐랄까 행운이라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 집에 돈도 많고 막 지금 여유 있고 행복하니까 어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절로 나온 거야. 콧노래가 그냥. 우리 어머님이 교편 생활을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아. 처녀 때. 그러니까 마인드가 굉장히 완고하세요. 아 그랬구나. 교사 출신. 교사 출신이니까. 아. 그 아들이 하나니까 이제 딴딴하면 싫어하실 거 아니야. 공부 잘하고. 어 그렇지. 공부 잘하고 최고의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고 싶었죠. 근데 정반대였으니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어요. 가슴이 아프시고. 그렇지만 20살 21살에 데뷔를 하셨을 때 가수를 한다 그랬을 때 완전 집에서 말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님 몰래 했죠. 전혀 몰랐죠. 아, 아버님. 아버님 그때 마치 그때 병원에 계셔서 한 아. 3, 4년을 병원에만 계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버지 생전에 계셔 이렇게 건강히 다니셨으면 저는 힘들죠. 아 못했어요. 네. 거의 지금엔 오빠가 없을 수 아니면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교육자이시라 아무리 공부를 제가 가정교사가 셋이었어요. 영어, 수학. 그 당시? 예, 예 가정교사 셋. 한 분은 교감 한, 선생님, 한 분은 교무주임 선생님, 한 분은 담임 선생님. 완전 예, 다이렉트. 그렇게 공부를 원했는데 원치 제가 공부를 거시게 하니까 음악만 들으니까 나중에 어머님 이제 캐치를 하신 거예요.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쪽으로 갈. 그래서 나중에 저를 도와주셨죠.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죠. 그냥 가수가 되는 것도. 그냥 가수가 아니고 완전 대한민국 대스타가 되셨잖아요. 부모님, 아버님은 모르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제가 한 3개월 있다 데뷔했죠. 아,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네, 근데 노래를 한다는 건 나중에 아셨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호출을 당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호출을 당했어. 예, 한 시간 동안 혼났죠. 이놈아,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할 것이 없어서 딴따라 소리도 몰라요. 아버님은 지금 생존이시면 130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놈은 할 것이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려고. 풍각쟁이.
그래서 아버님 연예인 이름 아는 분은 김승호 씨 한 분뿐이에요. 그때 배우로서 우리나라 최후. 예, 예, 예. 이놈아 네가 어떻게 김승호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연예인이 되냐. 이게 풍각쟁이가 되냐 이거죠. 그게 빨리 포기하고. 그때 대학 1학년 때인데 학교도 가지 말고 바로 서울역으로 가서 집으로 내려가서 몸방.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회사에 공장에 문지기. 몸방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가 뭐 바로 여기서 집으로 가지 말고 서울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역으로 가서 내려가라고. 아, 그리고 그러고 3개월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저 우리 오빠 때문에 문자들이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947님 목포가 고향이신 우리 아버지 남진 아저씨랑 한 동네 살았다고 또찌성이라고 부르고 도망갔다면서요. 어떻게 내 별명을 안 해? 네. 진짜인데? 이거 부르고 막 도망갔었대요. 맞아 맞아. 또찌성 그리고 도망갔대요. 별명이 또찌성이었어요? 걸리면 뒤질 텐데. 걸리면 뒤져볼 텐데. 거시기 하네요.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러잖아. 지금. 왜 또찌성이? 또찌성이? 내가 뒷꼭지에 나왔거든. 별로다 말 뒷꼭지가 나온 곳에 망치가 또 치라고 그러게. 뒷꼭지가 나왔으니까 또 치라고 그러게. 아, 그러니까 놀리는 이 별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 아닌 걸 모르죠. 제가 또 친 줄을. 와.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을 때잖아요. 예. 이렇게 깎을 때 지금 옆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전체 다 깎을 때. 하얗게. 그러니까 대급박이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 형태가. 또치성. 또치성 문자 하나만 이거 좀 안 돼요, 또치성?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 참전 용사신데요. 전쟁 때에서 무섭고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남씨가 올라미 와서 공연도 해주고 엄청 용기를 얻고 전쟁에서 살아남으셔서 지금까지 그때를 얘기하십니다. 야, 야. 이한나 저는 할아버지 얘기. 월남 청룡부대 해병으로 저는 24개월 있었고 그 24개월 동안 3개월을 참전 용사 공연도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위문 공연을 이렇게 다니시고 3개월 그러니까 같이 참전을 했는데 또 위문도 하시고. 21개월은 전투에 있었고 전쟁 때. 3개월은 이제 참전 용사. 제가 이제 왔다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조르사령부에서. 그래서 이제 군복 입고 다녔죠. 아마 저희 아버지도 2년 동안 나가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 그 부대도 한번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번에 54년 만에 우리 그 월남 단항 옆에 호이안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 청룡부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가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세멘에 우리 여단장님, 우리 해병대는 여단이니까 여단님이 완스타인데 그 기록물이 이렇게 있어요. 세멘에 글자가. 네. 그 세멘은 그대로 있는데 글씨를 다 파버렸더라고. 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글씨는. 그랬구나. 아, 진짜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또 얘기만 들을 수 없고 우리 한 곡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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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빠 앞에 오빠! 오빠, 오빠, 어떤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오빠? 오빠! 이 노래도 제가 한참 또 인생이란 게 파도잖아요. 파도죠. 힘들고 쓸쓸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이 노래를 이제 한 3년이 공백기 있었는데 제 은사이신 박춘석 선생님께서 또 우리 조은빠 선생님께서 작사하고 우리 박춘석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셔서 제 비했던 마음을 채워준 노래입니다. 빈잔. 빈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때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보네 가여운 나의 여인 외로운 사랑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그대의 상란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보네 아 가요 나의 여인여 외로운 사랑이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 나의 빈잔에 채워주 정말 빈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와, 너무 좋습니다. 아, 노래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옛날에는 노래를 자주 했는데 자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러신다 또. 아, 옛날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뭐, 그렇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맞아, 취하는 맞아. 것. 야 가사 진짜 멋있다. 예, 전소영 씨. 예. 와 오리지널 클래스는 이런 거였네요. 죽음이다 죽음이야. 우리 전희재님.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빈잔. 와 감성 쩔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그 디너쇼를 지금 이제 앞두고 계시네요. 예예. 와. 63 빌딩에서 합니다. 예, 예. 컨벤션 센터. 63 빌딩. 근데 이제 뜻이 제가 항시 디너쇼 혼자 했는데 예, 예. 에, 우리 조정민 양을 아 정민 씨 예, 함께 네. 모시고 제가 합니다. 와. 예. 지금 이제 뭐 이미 다 끝났겠죠 티켓팅이? 그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 곧작은 잘 몰라. 아, 곧작 잘 몰라.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또 효도 선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빨리 들어가셔서 표를 구하세요. 우리 정민 형은 피아노도 잘 치고. 맞아요. 예, 아주 재주가 아주 많죠. 가요도 하고 예, 예, 예. 팝도 하고 뭐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죠. 정민 씨가 영광이겠네요. 선생님과 같이. 아니 제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쁜 아가씨하고 그 시기 하니까. 구이상군님 남진쌤 안녕하세요. 우리 큰아들 심현보 6월 10일 날 최전방으로 군대 가요. 아이고. 상남자 남진쌤이 안전하게 잘 댕겨오라고 그 시기 해주시오 제발. 군대 그건 정말 잘 간 겁니다. 사나이는 꼭 갔다 와야 돼요. 제 삶 속에도 올남 특히 해병 군대 생활이 가장 힘이 되고 예, 좋습니다. 예, 잘 다녀오고 예, 건강해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 진짜 이제 뭐 저도 같은 남자로서 와 진짜 쌤처럼 그렇게 멋있어지고 싶다. 저도요. 예, 진짜 뭐 지나가실 때마다 남자들한테 되게 많은 그런 그 추앙을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보시면서 여자분들도 지금 우리 아빠랑 좀 비교를 해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예, 은퇴는 안 하실 거죠? 은퇴? 없죠, 은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올 때예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제가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노래가 제 기쁨이에요. 내 삶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막 하고 말고 해요? 노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예,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있다 떠나야죠. 예, 예. 예. 영원한 오빠로. 예, 노래. 와, 이제 뭐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벌써 또 끝났네. 보내드릴 여기만 시간이... 오면 이렇게 빨리. 야, 맞아. 섭섭해. 시간을 좀 많이 줘야 쓰지. 저기 섭섭하도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빨리 부르쇼.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치성 잘 가요. 오케이. 수고하셨어. 바이바이. 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남진의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내 탓이요, 당번에 시한수로 했다라니. 아, 아, 사는 산이요. 아무 에러, 에러, 에러.